현대차는 26일 2017년형 포터와 그랜드 스타렉스 밴 모델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연식 변경 모델의 변화 핵심은 유로 6 배출 가스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이지만 이와 함께 다채로운 변화를 동시에 일궈냈다. 포터 2 상품성도 높이고 가격도 높이고 2017 포터 2는 유로 6 배출 가스 기준을 만족시키고 동시에 상품성도 강화했다. 면밀히 보면 우선 운전석 에어백을 전트림의 적용 1WD 기준했으며 신규 클러스터, 트립 컴퓨터, 전자식 매뉴얼 에어컨을 기본 적용했다. 더불어 전동식 럼버 서포트, 오토라이트 컨트롤과 가죽 및 열선 스티어링 휠, 전동 폴딩 아웃사이드 미러, 트리플 턴 지금은 윈도우 스위치 및 키홀 조명 등을 신규로 적용했다. 다만 이는 전트림으로 확대한 것이 아니라 선택 사양으로 집어넣은 것이다. 운영 트림은 3개에서 스타일 스마트 모던 프리미엄 4개로 확대했다. 특히 최고급 트림인 프리미엄 트림은 LED 방향 지시 등이 내장된 아웃사이드 미러, 새로 디자인한 범퍼 카드, 크롬 베질 헤드램프 등을 적용했다. 가격은 스타일 1530만 원, 스마트 1585만 원, 모던 1695만 원, 프리미엄 1810만 원이다. 그랜드 스타렉스 밴, 사양 확대하고 상품성 높였다. 그랜드 스타렉스 밴, 역시 유로 6 엔진으로 친환경성을 높이고, 외건 모델에 적용됐던 사양들을 확대 적용했다. 자동 변속기를 선택하면 디젤 전 모델의 액티브 에코 시스템이 함께 적용돼 연료 효율을 높인다. 5인승 모델의 최상위 트림에는 크루즈 컨트롤과 열선 스티어링 휠이 처음 적용돼 외관 수준의 편의성을 확보했다. 3인승 모델의 최상위 트림에는 기존 5인승 모델에만 적용됐던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열선 아웃사이드 미러, 도어 커티시 램프, 선바이저 조명 등의 편의 사양이 추가됐다. 엔트리 트림은 유럽 수출형과 동일한 16인치 스틸, 직물 시트 열선 시트 위적용, 무도장 범퍼 등의 경제형 사양으로 고를 수 있다. 트림은 모두 3가지, 기본형 스마트 모던이다. 가격은 수동 변속기 기준 3인승 기본형 2060만 원, 5인승 기본형 2105만 원, 3인승 스마트 2110만 원, 5인승 2155만 원, 3인승 모던 2203만 원, 5인승 모던 2277만 원이다.